번째로 뇌졸중이요? 뇌졸중. 아유 무서워. 또 일으킨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 연구에 따르면 네. 불면증 환자들은 불면 증상이 없는 사람에 비해 심장 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이 18% 더 높다는 결과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슴쪽. 유방 암까지. 국민건강공단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여성은 정상인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 위험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런 연관성은 65세 이상 여성에게 1.72배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와, 이거 굉장히 무섭네요. 수면 장애가 이게 암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 네. 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게 잠을 자 줘야 되겠네요, 진짜. 그러네요. 오, 예. 예. 또 다른 질병 뭐예요? 네, 이제 세 번째. 네. 자, 짜잔. 비만이요? 비만. 네. 잠이 부족해도 비만이 비만. 온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 5시간 미만 잠을 자는 사람이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비만은 1.25배, 네? 복부 비만은 1.24배 더 많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많이 자야 돼. 한 9시간씩은 자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표현이구나. 아,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동맥경화. 동맥경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 신경과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장애와 고농도의 염증 인자, 특히 백혈구와 호중근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네. 수면과 만성 염증과의 관계는 심장병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신경계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러니까 수면 장애가 그냥 잠을 조금 못 자서 피곤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질병까지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럼 괜히 피곤하게 자면서 병을 키울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조짐이 보인다 싶으면 이제 바로 치료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비용 부담이 꽤 됐었어요. 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가지고 네, 네. 근데 2018년부터 이 수면 다원 검사에 의료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해서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옛날에. 이 검사 비용만. 근데 지금 한 10만 원대로 떨어져서 많이 저렴해졌네요. 네, 좋고 또 뭐 절제술이 이제 주를 이루었던 이 코골이 처방 역시 또 양압기 치료에 이것도 옛날에 다 보험이 안 됐는데 네. 의료보험 적용되면서 한 달에 한 17,000원 정도로 뭐 심각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장애도 이제 치료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네. 지금은 미루지 말고 전문적인 검사를 좀 꼭 좀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